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이제 오늘 리뷰할 제품이 미즈노의 그 M8 제품입니다. M8 제품이고, 아시겠지만 이제 리빌드, 미즈노가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들을 새롭게 만드는 리빌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온 제품이고요. M8이 처음 출시된 거는 2002년이에요. 2002년. 제품이 왜 M8이냐? 뭐 미즈노 모렐리아 2,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네오에서 미즈노의 새뭐 모렐리아다. 모렐리아 네오 이름도 있는데, 이 M8이라는 이름은 그 일본의 그 당시 일본 국가대표,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의 그 뭐죠? 그 광고 모델이었던 그 모리시마 히로야키인가? 그 친구의 모리시마의 M과 그다음에 이 친구가 등번호 8번이었어요. 8번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반일 감정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본 선수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한국 사람은 일본 선수들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을 보통 싫어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이제 일본 사람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민감하신 분은 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미즈노 제품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즈노 제품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2, 그다음에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뭐 레블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주관에 비춰보면 미즈노 제품 중에서 제일 그래도 미즈노 모렐리아가 원래 추구하는 맨발성, 그다음 맨발감과 그다음에 경량 유연성 이런 걸잘 확보한 제품은 이제 모렐리아 2랑 모렐리아 네오가 굉장히 두 가지가 제일 좋은 제품인데, 그 모렐리아 2는 아시겠지만 이제 어퍼가 가죽의 신축성, 캥거루 가죽이 이제 단순 늘어남이 아니라 이 캥거루 가죽 자체가 어떤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축성에 의해서 이제 가죽이 성형이 되는 과정에서 빨리 노후시 지나치게 부드러워지는, 왜냐하면 어퍼 자체를 얇게 가공하기 때문에. 가죽 두께를 얇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맨발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제품을 신고 네오로 오면 전혀 착화감이 또 다르기도 하고, 이제 또 미즈노 측에서도 잘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미즈노 축구화가 발전된 과정을 쭉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즈노가 추구하고 있는, 모렐리아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제품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그리고 왜 네오까지 오게 됐냐 하는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이 M8 같은 제품들을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 미즈노 모렐리아 M8은 쉽게 말하면 미즈노 모렐리아 2의 스페셜 버전이다, 이렇게 보죠. 제가 갖고 있는 미즈노 모렐리아가 이거야? 요게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야. 전통적인 모렐리아죠. 꽤 오래전에 구입해 놓은 건데, 물론 이제 실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약간 때가 타 있는데, 요 모렐리아 2가 제품이 출시가 되고 많은 애용을 받았었죠. 받았지만 어쨌거나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뭐죠? 그 가죽이 지나친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완화시켜서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핏으로 신을 수 있냐 하는 데서 이제 출발한 게이 M8인데요. 요 제품 2가 나오기 전에 그럼 어땠었냐? 모렐리아라는 제품이 있었죠. 럼버드. 제 럼버드 제품을 보여드리는데, 요게 오리지널 모렐리아의 이제 원래 버전이죠. 예, 뒤쪽에 그 지금은 이제 미즈노 이렇게 태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럼버드 로고를 달고 있는 제품이고, 이 럼버드가 이제 1985년에 탄생을 하죠. 1985년에 멕시코 월드컵, 1986년을 대비를 해서 미즈노가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요 당시 형태와 뭐 이후에 이제 이 형태를 비교를 하면, 물론 이제 아웃솔에도 미세한 디자인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렐리아 2는 뭐 2000 몇 년이었죠? 2000 한 두세 번 정도의 그 업그레이드를 거쳤죠.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랬나? 근데 그것들은 되게 이 텅과 관련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힐컵의 높이 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최초 상태는 어쨌든 이런 상태로 나오긴 했지만, 이 럼버드 브랜드를 이제 미즈노로 이렇게 바꾸면서 투어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신발에 여기에 그 힐컵의 두께, 모양, 그 다음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폴드 오버냐 아니면 뭐 쇼텅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리뉴얼도 과정을 좀 거쳐왔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85년에 요런 형태로 미즈노가 출시를 했고, 럼버드로. 이 럼버드로 출시를 할 때, 요 제품을 개발을 담당했던 일본 야스이가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미즈노 오사카 공장에. 아니, 미즈노 본사에서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축구화를 최초로 개발할 당시의 기본 컨셉은, 그 당시에 86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이제 좀 뭐, 남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미 지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타겟을 이제 브라질 선수들로 잡았었고, 근데 왜 브라질 선수들이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 선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끔 미즈노 모렐리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언급하는 이름이 미즈시마 무사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아시겠죠, 브라질의 그 농업, 브라질 농업의 상당수가 일본인들, 일본 이주 노동에 의해서 그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이제 국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데 그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브라질 농업의 아버지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이주 노동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브라질의 이제 일본 선수가 미주라가즈도 가 있었고 기타다도 가 있었고, 또 브라질 사람이 라모스가 일본에 와서 이제 그 예전에 J리그가 출범할 때 뭐 기여를 해서 브라질 국가대표까지도 되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일본은 어쨌든 J리그, J빌리지 이런 탄생의 모든 기초에는 그 브라질 축구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동경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라질 브랜드 아슬레타, 핀타, 페널티, 토포 이런 온갖들이 지금 일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미즈시마 무사시라는 일본 선수 하나가 브라질의 프로 팀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일이죠.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브라질 선수들이 원하는 축구화 형태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기존에 요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로 휩쓸고 있던 제품, 79년에 발매된 이후로 86 월드컵까지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제품이 이 코파 문디알이었어요. 근데 이 코파 문디알은 다른 지금도 가죽의 어퍼의 텐션이라든지 뭐 아웃솔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사람이 발로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당시 기준으로 2톤 우레탄들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약점이 있었죠.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을 해서 만들겠다 했던 게 바로 이 럼버드입니다. 럼버드 미즈노의 이 럼버드 모델인데, 요게 이제 모렐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럼버드 로고가 들어가서 럼버드 상표를 달고 있는데, 미즈노의 요 제품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극복을 하자. 이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푸마에서는 킹으로, 디아도라는 브라질이라, 그 다음에 로또는 스타디오다 이런 제품들로 시장을 이제 그 공략을 하고 있던 때니까 거의 뭐 그 시기일 거예요. 대부분 제품들이, 클래식 제품들이 나오던 시절이. 그래서 이 제품을 능가하는 제품, 그리고 더 가볍고 더 맨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게 이 럼버드였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무사시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한 바로는, 우선 축구화는 가벼워야 된다. 이게 코파 문디알이나 푸마 킹 탑이 되게 무거웠으니까. 그 다음에 맨발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연해야 된다. 그 유연성이라는 건 이제 가죽 전체 어퍼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이 쉔크 부분입니다. 이 쉔크 부분이 되게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 브라질 선수들이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이 제품이 개발될 때 야스이가 생각했던 거는, 브라질 사람들이 맞추러 신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날씨가 좀 덥다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샌들을 많이 신는데,
브라질식 샌들과 그 다음에 일본식 게다. 우리가 옛날에 게다 게다 이렇게 불렀는데 게타라고 부르죠 보통은. 게타를 접목을 해서 가장 편한 형태로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뭐냐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한 제품이 일런버드였고, 그래서 이제 어퍼의 두께도 얇고 가죽을 얇게 가공을 해서 터치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소재를 이렇게 당시에 유행하던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몰드 타입을 아웃솔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품이 개발이 됐고, 해서 이제 이 신발이 시장에 나왔었죠. 시장에 나와서 이게 85년이었는데 85년에 모렐리아의 이 럼버드가 나오고 나서 91년, 그러니까 모렐리아 2는 1991년에 그 모렐리아 제품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6년 만에 모렐리아 2가 나오고, 요 제품이 나올 때 일본에서 J리그가 이게 91년에 탄생을 하고 나서 94년인가? J리그가 시작이 될 때 J리그의 상당수들이 이 모렐리아를 착용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프레테 모델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프레테는 무겁고 터치감이 극도로 안 좋은 신발, 쉽게 말하면 그런 신발이어서 일본에 있는 J리그 선수들이, 물론 일본에도 당시에 그 프레테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어요. 출시되자마자 전 매장에, 일본 전역에 거의 다 매진될 정도로 초기 그 제품들이, 제가 일본 가서도 이 파는 거 살 수가 없었으니까 제 발에 맞는 사이즈를,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선수들 대부분은 굳이 모렐리아를 신지는 않고 아식스 인젝트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모델들을 많이 착용을 했던 거고, 또 한일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뭐 옛날 전기전까지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 미즈노 제품이 뭐 일본의 야나기사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일본 나카무라인가? 그 이름 뭐더라? 뭐 그런 친구 포드보든 그런 조쇼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을 막 신고 나와서, 조도 이거 신었나? 하여간 뭐 모델이 유명해져서 한국에는 2002년 전으로 한국에 정식으로 이제 수입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근데 한국 때 그 당시에도 이제 대부분 제품들이 다 수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모렐리아 2가 91년에 나오고 98년이 되면 JP가 나옵니다. 이 JP 모델이 사실 이제 몰레라 제품 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데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서 제가 모렐리아 라인 중에서 이 M8만큼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이 JP 모델입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 하면, 이제 뭐 여기 안에 돼지 가죽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핏감이 이제 제일 뛰어나요. 핏감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JP가 98년에 나오고, 이 제품을 물론 이제 히로야키도 신고, 그 다음에 야마구치, 그 다음에 이제 오무라 이런 애들이 신어요.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일본이 출전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신고, 신고 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핏이 좋은 제품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든 모렐리아를 통틀어서 가장 핏감이 좋은 거는 이 JP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데,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M8인 거죠. M8. 이 제품인 거죠. 제가 이 M8을 두 켤레를 갖고 있어요. 두 켤레를 갖고 있는데, 왜 두 켤레를 갖고 있냐 하면, 그만큼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단순하게 이 제품이 모렐리아2랑 비교하면 앞쪽 스티칭이 달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스웨이드가 뒤쪽에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이 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착용을 하면 좀 다른 착용감을 만들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힐컵 높이도 안 맞았었어요 저한테. 지금 여기 이렇게 M8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힐의 그 모렐리아 이 2와 비교를 하면, 91년에 나왔던 90
2002년에 나온 이 M8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그 다음에 뒤쪽에 힐에 컵 쪽의 모양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M8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고 가죽의 이제 사이드 쪽의 텐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만 우선 라이닝이 이 스웨이드로 상당 부분이 뒤를 감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일본에서 JP가 나온 이후로 이 JP 모델 이후로 나온 제품이 2000년에 나온 UL입니다. UL.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량화 모델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여서 요 제품이 나오는 거죠. UL. 이 제품도 시연썼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뭐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적혀 있고 보면 아웃솔 플레이트도 다르게 더 경량화된 우레탄으로 바꿔져 있고 여기 라인도 그렇고 어퍼의 두께도 되게 얇아졌고 스티칭 방식도 조금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렐리아와 비교를 하면 단순하게 앞쪽 스티칭 부분이 바뀐 모델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그냥 천으로 이렇게 저 바닥이 되어 있고 스웨드가 없는 거에 비하면 이 모렐리아가 이제 그런 또 M8인 경우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훨씬 착화감, 착화성 이런 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요 모렐리아 2와 그 다음에 이제 UL이 2000년에 나오고 2002년에 곧바로 요 M8이 출시가 되는데 모리시마 히로야키를 보신 분들이 옛날 올드 그러니까 뭐 올드라서 그렇게는 안 돼. 저처럼 뭐 나이가 한 5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조그매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 선수 대부분 작았죠. 뭐 기타자도 그렇고 뭐 이런 친구들이 보통 키가 170 잘 안 넘는 정도가 선수들이 많았고 예를 들면 뭐 야마구치 이런 애들만 해도 키가 170이 조금 한 중반만 넘어가도 좀 크다 뭐 이런 축에 속하는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작은 편이어서 얘는 특히 작았어요. 특히 작아서 키가 168? 168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정도 되게 왜소예요. 되게 왜소하고 하여간 뭐 조그만데 축구는 되게 잘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만능 플레이어로 되게 공을 잘 차는 선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야나기사와라는 또 걸출한 스타가 있어서 모레리아에는 야나기사와가 그 쇼통 모델을 요구해서 이 통 이제 덜렁덜렁한 게 싫다 이거죠. 쇼통 모델을 좋아해서 처음으로 미즈노가 그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그 이후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되게 민감한 게 야나기사와가 쇼통 모델을 신고 나온 이후에 이제 일본 내에서 일본인들이 미즈노에다가 아 우리도 쇼통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 통 이게 덜그덕덜그는 게 이게 귀찮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쇼통 모델이 나오면과 동시에 또 이제 그런 모델 쇼탱 모델이 나오고 이제 모델 변경을 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8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에 들어가면 미즈노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통을 짧게 하냐 길게 하냐 그 다음에 스티칭을 M8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개인이 일본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카모노라든지 이런 몇 군데 지점에서 서비스를 해서 그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었고 이 M8인 경우에 그런 식으로 출시가 돼서 모리시마가 착용을 하는 모델로 유명세를 탔죠. 물론 이제 한국의 M8이 그 모리시마 히로야키의 모델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 왜냐면 그런 정보들이 좀 별로 많지가 않은 시절이어서 그냥 M8이라는 모델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았던 거죠. 저부터도 그랬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요 168에 62kg 이 조그만 선수가 이걸 신고 프랑스 월드컵에서 골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재다능한 선수 이 뭐
나중에 이제 요런 작은 애들 또 있죠. 나가토모 같이 굉장히 빠르고 그 나센돌이 같은 그런 친구도 되는데, 하여간 이 제품은 모리시마가 착용을 하면서 유명해진 모델입니다. 유명해진 모델. 그래서 하나의 라인을, 새로운 이 엠파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라인을 만들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 요 M8 나온 이후에 나온 제품이 이제 모렐리아 웨이브였어요.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모렐리아 웨이브로 2003년에 예, 이게 출시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이제 막 변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티칭 방식이나 이 제조 방식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모렐리아 웨이브 단계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스터드도 당시 유행하던 식으로 이제 블레이드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 모렐리아 웨이브에서 겹치는데, 웨이브에서 변화를 이제 갖고 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렐리아의 라인은 정통성인 이 모렐리아는 리뉴얼을 계속 거칩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12년 두 번에 거치고, 작년에도 이제 라스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라스트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쭉 고쳐오면서 이제 2011년이 되면 모렐리아 네오 1이 나오죠. 그리고 2015년이 되면 모렐리아 네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 2만 하더라도,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나온 지가 이제 3로 물론 이제 진화가 되긴 했지만, 2 나온 지가 그러니까 15년 기준으로 2021년이니까 거의 6년 만에 모델이 체인지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즈노는 어쨌든 모렐리아 라인을 가지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어떤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 전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모렐리아가 왜 그러면 최초의 이 럼버드 형태, 럼버드 모델에서부터 2로 변하게 되고 리뉴얼을 거치고 하느냐? 라스트 변경이라는 거는 뭐, 1985년과 지금 비교를 하면 뭐 거의 40년의 시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 동안에는 뭐 일본인들 청소년들의 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따라왔겠죠. 신체 변화에 따라서 꾸준하게 따라왔다고 보면, 이제 그 부분은 반영을 어떤 형태로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오는 거죠. 꾸준하게 해서 리뉴얼을 거친과 동시에 뭐 JP라든지 그 다음에 뭐 M파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계속 내게 됩니다. 그렇게 내게 되는데, 요번에 리뉴얼된 요 M8 국내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죠. 가격이 329,000원인가 그런데 고가 제품이에요. 한국은 하여간 좀 이 미스노는 가격이 너무 높은데, 요 칼라는 사실 이제 재팬 블루라고 보통 불렀었죠. 왜냐하면 매니아가 예전에 2000년 월드컵 때 요런 칼라가 나와서 그때 이제 재팬 블루라고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진 칼라인데, 어쨌든 리뉴얼 모델을 요 칼라로 지금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요 칼라가 원래 오리지널로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거는 M8은 어쨌든 요 형태이기 때문에, 요 까만색으로. 요 까만색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켤레 갖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다른 모렐리아 2나 UL보다 이 제품이 신었을 때 안정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발이 편하고. 지금 신어도 핏이 완벽합니다. 제 발에. 제가 요 리뷰 직전에, 요 사이즈가 260인데, 요거는 255에요. 255인데, 요 260을 신었을 때 역시 핏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좋은 구장에 다시 신고 나가도, 아니면 천연잔디 같으면 정말 좋겠다 할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핏 자체가. 이거 그럼 이게 이 축구화가 사실 모렐리아 2와 비교해서 단순하게 뭐 이런 스웨이드 처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돼지 가죽 사용된 부분이 다냐,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차이들이 핏감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데, 모렐리아는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에서 발을 감싸는 그런 부드러움, 그 다음 어퍼 자체가 유연성, 그 다음 아웃솔 플레이트의 유연성,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다음 경량화, 뭐 이게 요 제품만 하더라도
85년에 무게를 245g을 달성을 했는데, 그 당시로 비교하면 천연가죽 모델로 무게를 270g 이하, 260, 270g 이하로 떨어뜨렸던 것만 해도 굉장히 큰그 무게 감량이에요. 감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한 270, 아마 지금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250, 60 넘어 70 되는 거에 비하면 이 제품이 훨씬 더 가벼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의 입맛에, 선수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제품. 그러니까 신발을 그냥 너무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정도의 신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라질 애들이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데, 이 모델이 85년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50년 가까이 지금 영맥이 이어져 오는 거는 제품의 품질이죠, 품질. 그러니까 축구화가 갖춰야 될 기본 기능, 기본 성능들을 충실하게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파 문데알 못지않은 미즈노 축구를 대표하는 대표 모델로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M8은 이제 모렐리아의 스페셜 버전, 2의 스페셜 버전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렐리아 2의 특징,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어퍼에 뭐,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미즈노 럼버드 로고, 뭐 이런 부분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앞쪽 라벨 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도 약간 변경을 두고, 그럼 물론 이제 요 M8과 그 다음에 요 제품을 비교를 하면 요 뒤쪽이 다릅니다. 대신에 요게 보여있는 모렐리아 그것과 요기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 들어가 있는 게 비슷하죠. 그러나 요 당시에 그 모렐리아의 신발에 발이 들어가는 도입부에 폭과 그 다음에 신형 제품을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입부가 여기는 굉장히 좁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변경된 라스트고,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하더라도 신형 버전에서 신 라스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쪽의 발폭이 이쪽보다는 더 좁게 신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렐리아 M8은 기본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되었다는 이런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또 폴드오버 할수 있는 텅.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요거랑은 달라서, 요거는 완벽하게 폴드오버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폴드오버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애매했었어요. 저도 착용을 하면 이걸 억지로 제끼해서 이렇게 폴드오버를 시키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괜찮은 제품이고, 신형에서는 이제 요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이 안쪽을 지금 흰색으로 다 처리를 해서 나왔고, 아쉬운 거는 역시 여기 바닥에 인솔을 요렇게 분리형으로 넣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 예, 사용을 했다는 게좀 아쉽다. 당시에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게 이 돼지 가죽을 그대로 붙여놓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걸 뭐 사고 싶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국내 출시된 가격이 워낙 이제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 구입을 하기는 좀, 경쟁 타격이 너무 심해진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축구화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올 해니까, 올해가 특히.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미즈노는 어쨌거나 이제 경량화 모델,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로서 특징을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거는 미즈노 제품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먼저 떠올리는 게 코파 문디알 아니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갖고 있고 실제 경험해 본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모렐리아는 반면 모렐리아를 신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발이 편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불편하다고 느끼시거나 하는 분들은 대개 가죽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물흐물해지는 듯이 해져서 홀드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신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모렐리아 같은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천연 가죽 모델이 얼마나 편한가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되게 이제 다음 주가를 구입할 때 캥거루 가죽 축가를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제품이 나오던 시절이 거의 80년대 그 다음에 뭐 2000년 그 사이니까 사실 그 중에는 뭐 나이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인조 가죽을 적극적으로 축구에 사용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브랜드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 TM4 프리미어부터 해서 그 다음에 로또, 그 다음 디아도라, 엄브로 이런 이제 브랜드들 대부분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위주로 축구화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인조 가죽 축구화들이 나이키에서 뭐 KNG100 이런 걸로 나오면 저게 축구화로 신을 수 있나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인조 가죽 축구화, 니트 축구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유행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다 이거죠. 지금 나온 제품과 비교를 하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빼고 나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M8에 이제 비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라벨, 통에 있는 라벨의 모양이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스티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 방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 힐 쪽에 있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안쪽에 스웨이드의 도포된 형태는 기본적으로 또 동일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솔이 이제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여기시는 인솔이 한쪽은 돼지 가죽이고 한쪽은 지금 요거는 복각에서는 그냥 패드를 인솔 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쉽다고 하실 분이 계시는 거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는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땀이 약간 배이고 나면 발에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실 거고 스터드 소재도 지금 신형인 경우에 모양은 동일하긴 한데요. 분명히 모양은 동일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신었던 색깔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긴 하지만 소재가 약간 변경이 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모델 지금 럼버드 모델인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모델인데 약간 바뀌었다. 요 색깔 흰색 단순 흰색이어서가 아니라 소재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그 외에 착화감은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럼버드로 나왔던 이 미즈노 모렐리아는 착화감 하나만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편의성이 높은 제품. 그다음 초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모렐리아 로고가 없었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모렐리아라는 로고도 새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소소한 점들 뭐 통에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예전에 까만색으로 흰색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 소소한 차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색깔이 오리지널 복각으로 까만색으로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이 모렐리아 제품은 이 자체로 이 자체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JP 모델. 이 JP 모델. 이 JP 모델도 이제 스티칭이 조금 다르죠. 스티칭이 다른데 JP 모델이 왜 좋냐 하면 그냥 일반 모렐리아 2의 어퍼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가죽이 유연함 이런 것들이 비하면 이 제품은 이 어퍼 전반에 걸쳐서 텐션이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어서 가죽이 같은 캥거루 가죽이지만 좀 더 단단한 느낌에서 홀드성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2에서 결국 모렐리아 네오 같은 거로 나올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모렐리아 2 제품에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지나치게 얇게 가죽이 가공이 되어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가죽을 지지해주는 이 라이닝 천이
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있지 않는 일반 천을 라이닝으로 대놨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단점. 이 부드러워지는 단점이 착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홀드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 가죽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물에 젖었다가 녹아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 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어퍼가 지나치게 유연해지면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결국 네오에서는 사이드 인조 가죽을 대고 그래서 물의 흡수량을 줄이고 하면서 신발의 낮은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모렐리아 이 럼버드가 나왔을 때 245g에서 무게를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일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모렐리아만 갖고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개선해서 더 낮은 무게, 더 낮은 무게, 물론 UL 같은 모델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UL은 정말 어퍼가 얇고 해서 어떤 축구화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인 안락감은 역시 UL보다는 2나 이 JP나 아니면 이런 모델들이 M8 모델들이 훨씬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모렐리아의 제품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어쨌거나 미즈노가 모렐리아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부드러움, 유연성, 경량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구화를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리뉴얼 모델이 나와줘서 사실은 그 옛날부터 미즈노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반가운 모델이면 틀림없죠. 반가운 모델이면 틀림없지만 색상이 제 경우에는 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색상이 까만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리티를 잘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 있고 다만 왜 바닥에 가죽 그 뭐죠? 그 돼지 가죽을 쓰지 않느냐 하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외로는 기본적인 핏상에서의 착화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스티칭이 바뀐 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모렐리아에서 느끼는 것 일반적인 그것과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의 스티칭 모양을 전통적으로 보시면 아식스 같은 경우는 요 인젝트인 경우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스티칭을 다 해놨었죠. 다 스티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0141 모델을 보면 이제 M8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당시에 0141 모델도 요 2002년 언저리에 출시가 됐던 모델이어서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스티칭 모델들이 있었는데 미즈노도 이제 스티칭 방식을 조금 바꾼 거죠. 그래서 신발에 변형을 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사실 달라지거나 핏감에 큰 차이를 만들어줬다고 보긴 어려워요. 보시면 좁은 그러니까 이 프레스토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티칭을 좁게 가서 가죽의 텐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스티칭이 많아지면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이 좁게 돼서 이 그 뭐라 그러죠 안에 패딩과 함께 이렇게 타이트해져야 된다 그러나 타이트해진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좀 더 홀드성이 높은 식으로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미즈노는 이런 식으로 M8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모렐리아 초기 모델만 하더라도 이게 이 왜 이 방식이냐 당시 코파 문디알이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 하든 독일 사람들이 하던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모델들 그 다음에 JP 같은 모델들 스티칭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만져보면 가죽 텐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미즈노의 이 M8도 기본적인 2의 약점들을 조금씩 반영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극적인 변화 하면 모렐리아 웨이브는 어떤 면에서 너무 파격적인 이 모델은 뭐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파격적이고 착화감의 이질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데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착화감의 일부가 뭐 레볼라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반영이 웨이브의 컵이다 이런 걸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반면 이제 이 제품들은
급적으로 발전을 한 게 바로 그 네오 2, 네오 1, 네오 2 이런 모델, 네오 3 이런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미즈노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가죽, 캥거루 가죽이고, 이 플레이트도 옛날 디자인 그대로 지금 40년 뭐 넘게 똑같은 디자인. 예, 이 당시 어떤, 디자인에 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야, 이놈들이 디자인이 너무, 뭐지? 게으른 거 아니냐, 하지만, 기본 전통. 그러니까 캥거루 워퍼 가죽을 쓰고, 무게를 200g, 40g 이하로 맞추고, 가죽에,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야 되고, 볼 컨택에 있어서 맨발 감각이 유지가 되도록, 플레이트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축구화는 과거의 미즈노 모렐리안 여기가 휙 휘어지지만, 지금 M8로만 오더라도 여기가, 간단하게 이제는 쉐이크 강성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스파인을 사용했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스파인에 추가되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쉐이크 강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유지가 되는 초기 모렐리아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접으면 반으로 접히죠. 그 정도인데 하여간 이 엠팔로 넘어오면서는 그러한 미즈노 모렐리아 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차근차근 보완이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제품이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보면서 사실 와 그래도 리메이크하면서 이거 뭐 다른 제품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메이크 제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이 끈입니다. 이 끈이 이한 묶이면 풀리지 않도록 논슬립 같은 그런 장치. 예, 그러니까 슬립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끈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것들이 쭉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미즈노 제로글라이드 최근에 하고 있는 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끈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만 묶어도 이게 안 풀려나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끈이 되게 탐나요. 신발은 별로 탐나지 않는데. 신발도 탐나죠. 근데 비싸서 못산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끈만 따로 다른 축구화들의 구해서 끼워도 상당히 좋다고 할 정도로 아시겠지만 제가 끈이라든지 인솔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이거 딱 만지는 순간 이거 뭐가 다르네 하고 봤더니 여기에 이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작은 점이 줄무늬처럼 쭉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그 고무 코팅 러버 코팅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끈이 예술입니다. 공교롭게도. 물론 뭐 축구화야 더할 나위 없이 예, 좋은 축구화죠. 그리고 이 라스트 핏도 그렇고 요 제품은 제가 요 제품인 경우에는 과거에 260이었어요. 미즈 260이었는데 신형 제품에서는 255입니다. 255를 신어봤는데 차이가 사실 요 제품이 260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255가 약간 타이트하기는 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260대가 저한테는 확실히 정말 퍼펙트 핏이다 하고 할 정도로 핏은 끝내주게 잘 맞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 아웃솔 그리고 일본식이 미즈노 아웃솔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는 FG, SG 뭐 이런 개념이 없죠. 일본 미즈노는. 그러니까 MD 아니면 SI인데 이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라운드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의 상태가 3, 4대급 이상. 그래서 인조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고, 그 다음에, 고무칩이 충분하고 하면, 이 제품은 인조구장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큰 부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스터드 자체로. 인조구장의 상태가 좋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나 이런 정도로 착용이 가능한 구장이다. 판단이 되시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스터드 구조이고 신발입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M8은 사실은 뭐 구입을 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어서 일본에서는 500개 한정 판매예요.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몇 쪽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도 500쪽 정도의 한정 판매로 이루어지는 거고 한 제품이어서 한국에서도
천연가죽,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하나 고려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셔도 된다. 예, 그 정도로 이 신발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모렐리아 2에 기본적으로 사이드 오프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홀더성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 스티칭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스티칭 구조가 약간 바뀌고 변형을 이루어서 볼 앞쪽에서 컨택되는 때 느낌,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발 앞쪽을 스티칭해서 발을 감싸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라. 네, 주저하지 마시고 사서 신어도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여간 그 뭐죠? 예, 미즈노 제품들을 뭐 일부러 광고를 해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신발을 이렇게 신어보면 정말 그 야스이가 개발을 당시에 1980년대 초이 친구 아마 1980년인가 입사했나? 미즈노에? 그때 입사했어. 80인가 82년에 입사를 해서 개발에 착수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나이가 엄청 많죠. 나이가 많은데 그 친구가 추구했던 것들이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스티칭, 그 다음에 신발 앞쪽에 있는 이 패딩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발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다 하는 점에, 그 다음에 이 신형 끈, 제가 제일 탐나는 이 끈까지 포함해서 좋은 신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신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 중에 신어보시면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품이 흔치 않는데, 이제 어떤 분이 벌써 이제 이런 걸 물으세요. 이게 좋으냐? 나이키 TM4 AG가 좋으냐? 물으시는데, 나이키 TM4 AG는 말씀드렸지만 전그그 AG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AG 그라운드, AG 그러니까 아피셜 그라스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그 그라운드에 최적화된 스터드를 어쨌든 현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은 그 제품 나름대로 인조 구장에서 발휘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대신에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거 이상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에 이 정도 경량화된 모델 이상의 좋은 축구화를 뭐 베이퍼도 있고 뭐 GT도 있고 뭐 푸마 뭐 퓨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발을 잘 감싸는 축구화만큼 좋은 축구화는 사실은 신어보시면,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빅브랜드들도 이 천연 가죽 축구화를 포기를 못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왜그 끊임없이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찾는지 하는 걸알수 있으세요. 그 정도로 신발 자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품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미즈노나 이런 제품들이. 특히 아시겠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발 이 축구화 제조하는 오사카 공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작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 여기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이름 달고 나오면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일본에서 축구화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일이 손으로 다 수작업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축구화, 이런 쪽에서 보면 뭐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치면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8이 지금 한국에 몇쪽 정도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어보시고 매장 가서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발이 잘 맞으시면 하나 사서 신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미즈노 모렐리아 하느냐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세요. 라스트는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제가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신어본 바로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라스트에 그걸 잘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두 개를 신어봐도 큰 차이가 없고, 사이즈 상으로는 지금
당시에 이제 260이었는데, 요 제품 250인데, 255도 지금 충분히 신을 만한 제품이어서, 사이즈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신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더불어서 이제 뭐, 웨이브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럼버드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JP도 보여드렸고, 또 UL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미즈노 축구화의 모렐리아의 거의 전 역사를,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미즈노 축구화를 쭉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쭉 놓고 여러 제품들을 보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이 라인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신발 자체가 기본적인 완성도, 축구 경기를 소화시킨다고 할때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소재가 어퍼 소재로 개발될지, 아니면 아웃솔의 소재가 어떤 신소재들이 나와서 무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클래식 모델, 약 200g대 초반에, 220g, 240g, 요 정도 무게를 갖추고 있는, 이 모렐리아는, 어쩌면 코파 문디알보다 더 클래식하게 오래 갈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올타임 베스트라 그러면, 당연히, 코파 문디알이 뽑힐 수밖에 없는 축구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느 모델이 더 경기력, 실제적 경기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이냐 하면, 미즈노 모렐리아 모델이,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화로서의 기본 기능은 다 훌륭히 갖추고 있는 좋은 축구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M8 신형 모델, 사실 신형 모델을 많이 설명을 못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신형 모델은 기본 모델, 이전 M8, 초기에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아웃솔 플레이트가 달라진다는 점이나 뭐 그런 거를 제외하면 기본에 잘 복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아웃솔 플레이트가 지금 소재가 분명히 약간 변경된 거는 맞고, 여기에도 지금 텐션이 잘 유지가 되도록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굽혀보면 여기가 안 굽어집니다. 쉔크 강성이 얼마나 얇게 만들어졌음에도 아웃솔과 미드솔 같은 것들 지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점들, 잘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훌륭한 끈도 있기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를, 예,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꼭요 제품, 이렇게 힐 이쪽 올라와 있는 이런 거는, 과거에 이제 초기 모렐리아들이 그랬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킬레스건 건드리지 않는지, 그 다음에 아무리 제가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방된 통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핏 체크는 반드시 하시고, 신어보시고, 구입을 하시라, 그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M8 리빌드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